안녕하세요. 도시연구본부 이진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9년도 중반에 시작해서 1년 정도 진행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지속가능한 추진방향 연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 시작된 이후 2017년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뉴딜로 전환되면서 물량이나 지원 규모 면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본 과제가 시작된 2019년도는 도시재생 뉴딜로의 전환 이후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이 100개소가 넘고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300개소가 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간평가를 통하여 증가하는 사업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아직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중간평가에 해당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 자체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정평가와 통합평가의 속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통합평가 측면에서는 정책적 목표를, 과정평가 측면에서는 사업계획적인 목표를, 마지막으로 중간평가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연구진은 OECD DAC 평가 기준을 비롯하여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평가 질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1차 예비 평가, 전문가 설문을 토한 2차 전문가 평가, 그리고 1, 2차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수렴하는 3차 수기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뉴딜 체계에 있어서 도시재생특별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모두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적합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으나 주체별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예산 지원 완료 후에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평가 결과로서 나타났습니다. 도시재생뉴딜 계획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의 내용 중복 등으로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낭비가 유발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 선정 기준과 방식, 유형 구분 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단기간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업 선정 방식과 사업 유형, 현행 도시재생 계획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선정 방식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사업 관리와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당해 연도 최대 지원 금액만을 명시하고 수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유형에 있어서는 현재의 5개 사업 유형을 2개 내지 3개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사업 유형별 중점 목표에 따라 세부 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계획 체계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략 계획을 폐지하되 활성화 계획의 사업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도시재생의 전략적인 내용은 도시군 기본 계획의 일부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기간을 사업 기간 내외로 나눠서 사업 완료 후 정해진 사업 기간 동안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지원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 전,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사업 완료 후를 매년 축적된 자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와 제안된 내용이 현재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개선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보다 희망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